지금 이렇게 색깔로 칠한 게 이 양쪽 해마인데 기억력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비대칭이 얼마인가?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부피를 측정했더니 27%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컴퓨터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한 수술 경로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전기, 자기, 방사선 이런 물리적인 치료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영상 진단 보조 그리고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큰 기업이라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초기에 작은 스타트업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큰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꼭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 수준까지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MRI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에서 MRI를 촬영을 했는데 기기가 모자라니까 기기를 또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기가 늘어나니 이제 그 촬영 건수들을 다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의료진들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수단들의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의 파헤치입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예,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머프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의 스머프펜트 박하연입니다. 네, 저는 푸더리 스머프 이프로입니다. 네, 스머프는 매주 한 기업씩 골라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네, 거기에 한 분 더 모시죠. 그런 스타트업을 발굴한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분도 또 어떻게 발굴하게 되셨는지 그 사연도 함께 들어봅니다.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굉장히 획기적인 회사라고 하는데요. 어느 면에서 획기적인가요? 이 회사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고 합니다. 아직 치매 치료제 발명 안 됐잖아요. 네. 발명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치매 치료제 대신에 뇌 영상 분석 기술로 치매를 미리 진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뉴로핏의 빈준길 대표님 그리고 투자를 해주신 코롱 인베스트먼트의 양승락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로핏 빈준길 대표님, 이 뇌 MRI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서 치매 같은 거를 약간 미리 알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었거든요. 간단한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뉴로핏은 그 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사람의 뇌를 컴퓨터로 복원하는 이 뇌 모델링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영상 진단을 보조하거나 머리 구조를 고려해서 치료 설계를 하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뇌 질환의 개선을 위해서 또 전기 자극 치료 기술까지 그래서 진단부터 효과적인 치료 설계 그리고 치료까지 해서 뇌 질환 개선을 목표로 의료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뭐 치매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뇌 질환을 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뇌 구조와 관련된 질환들은 다 저희들이 좀 분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치매랑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다음에 찍는 건가요? 아니면 찍은 다음에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반적으로 갑자기 뭐 쓰러지거나 하면 이제 뭐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서 뇌졸중이 발병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저희는 그 전에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빨리 찾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가 치매와 정확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앞 단계에서도 치매로 발병할 가능성에 이제 지표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찾아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으려면 MRI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 의료 영상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걸 찍고 그걸 보면 되는데 뉴로핏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MRI를 찍고 MRI를 의사가 보면 되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의료진들께서 이 해부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MRI 영상을 이제 시각 평가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MRI가 뭐 이제 앞면, 옆면, 뭐 윗면에서 수백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흑백 사진이고 단면을 찍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단면들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뇌 질환과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이게 너무 작거나 하면 사실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애매모호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부피 정보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뇌 위축이 이제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위축의 패턴들, 뭐 혈관 내 태화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수치로 환산을 해서 이제 의료진들께 전달을 해서 의료진들이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그 정확한 측정된 수치를 가지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원리입니다. 저희 제품이 병원에 설치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면 이제 분석 결과까지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제 보실 수 있게 이 결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하고 1대1로 만나는 B2C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앱이나 아니면 뭐 이런 웨어러블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병원 의사님들이 판단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업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품 이제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게 이제 의료진들께서 결국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께 이 진단의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정상인 대비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여드리니 훨씬 더 이제 신뢰도 할 수 있고 또 이해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의사만 알아보는 MRI 필름을 네네. 소비자도 알아보기 쉽게 좀 시각화해 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들께서 실제로 또 환자나 보호자께 저희 리포트를 또 출력을 해서 드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식의 좀 더 의사와 환자의 그리고 환자 보호자의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이제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좀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코오롱 인베스트먼트의 양승락 팀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코오롱 인베스트먼트의 양승락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AUM이 6천억 정도 돌파를 했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작년 투자 금액은 한 800억 정도 연간 투자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12명 정도의 심사역이 있고요. 뭐 수평관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상하관계가 수평관계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하우스라서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나름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핏은 언제 발견하셨어요? 처음 이제 대표님 만나 뵀던 거는 19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고 저는 제가 딱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와서 처음 VC 업무를 시작할 때 첫 투자한 회사고요. 사실 그래서 보통은 다 애착가는 회사가 첫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특히나 애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첫 투자니까 되게 좀 중요 이미지 형성도 중요하고 내부에서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좀 갖고 가고 싶어서 좋은 회사를 좀 발굴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의료 AI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의료진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경무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뭐 의사분들의 각 개인별로 의료질의 편차들이 좀 컸던 것 같고 갈수록 또 초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되게 분명히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의료 AI 회사들을 만나 보고 있었는데 유로핏 회사는 좀 기초가 되게 탄탄한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예전에 제가 수학 과외를 이제 학생 때 했었는데 이제 미분적분을 고2 학생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공식만 가르치면 기초 문제는 풀어요. 그 학생이 사실 펀더멘탈이 없어도 기초 문제는 푸는데 조금만 응용이 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처음부터 되게 탄탄하게 기초를 다졌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로핏 같은 경우에는 뇌로 따지자면 기초적인 그 기술은 뇌 세분화하고 구획화시켜서 이제 이걸 정량화시키는 게 제일 기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량화시키는 기초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서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제 판단해서 예. 뭐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유로핏의 기술은? 그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 특정 영역들이 부피가 혹은 이 두께가 몇 센치인가 몇 밀인가
이게 미리 단위로 그 수치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뇌 질환들이 신경 퇴화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신경 퇴화는 영상에서 위축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딱딱해지면 쪼그라들고 혹은 뇌세포들이 파괴가 되면 뭐 치매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위축이 되고 결국 이 신경 퇴화가 굉장히 많이 뇌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부피 위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치들을 산출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은 좀 헷갈리니까 앞에 참고 뇌 사진 같은 거를 갖고 왔거든요. 네. 저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네, 일단 이제 이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기본적인 MRI 흑백 사진이죠. 이제 의료진들은 이제 의학적 지식, 해부학적 지식이 높기 때문에 뭐 여기가 해마다, 뭐 여기는 뇌실이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컴퓨터가 이제 MRI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MRI 영상을 불러와서 영역별로 이렇게 구획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3차원으로 복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 정보들 부피나 두께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이 흑백사진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영역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시각평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색깔로 칠한 게 이 양쪽 해마인데 기억력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비대칭이 얼마인가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부피를 측정했더니 27%다.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컴퓨터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한 수술 경로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뭐 전기, 자기, 방사선 이런 물리적인 치료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영상 진단 보조 그리고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큰 기업이라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초기에 작은 스타트업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큰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꼭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 수준까지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MRI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에서 MRI를 촬영을 했는데 기기가 모자라니까 기기를 또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기가 늘어나니 이제 그 촬영 건수들을 다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의료진들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수단들의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만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국가의 비용이 늘어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많이 이 개인의 의료 비용을 낮춰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도입을 했을 때 단순하게 건보 재정이 더 많이 소진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먼저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서 향후에 발생할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경우에 요양 비용을 낮춘다던가 더 늦게 요양병원에 들어갈수록 그 요양 비용이 크게 낮춰지겠죠.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이제 그런 재정 문제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 수요가 늘어난 게 이런 시장이 커지는 원인이군요. 그러면은 이 요즘에 뇌 발달이 느린 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금쪽이들 있잖아요. 좀 발달이 느린 애들. 그래갖고 뭐 10살, 12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뭐 한 7살, 8살스러운 행태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감정을 뭐 어떻게 지키지 못하고 폭발하는 애들. 그런 애들 저런 뇌를 쫙 찍으면 뭔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발전이 좀 안 될까요? 저희도 뭐 더 계속 관심 있게 뭐 연구 개발을 고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구조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뇌 기능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호르몬, 네.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뇌 영상들이 단순하게 구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활성화 정도 그리고 이런 연결성들도 이 MRI
기기가 고도화가 되면서 그런 영상들로도 볼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선생님 말이 이렇게 말로만 하시잖아요. 대신 MRI 쫙 펼쳐놓고 금쪽이 머리 여기가 조금 발달이 늦다. 그래서 애를 이렇게 하라고 솔루션을 내면은 와 진짜 진짜 좋겠다. 세상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은영 박사님이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불편 없이 썼잖아요. 그런데 저걸 쓰면 의사들이 돈을 내고 쓰든가 아니면 MRI 기기에 저런 기능을 집어넣어서 저런 것도 보일 수 있게 한 후에 MRI 기기 회사가 저걸 사서 적인을 넣던가 그래야 되는데 많이 좋대요. 저거는 저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려면 소비자들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보다는 의사들이 야 저런 거 있으면 진짜 갖고 오지 이런 반응인지 좋긴 좋은데 뭐 그냥 늘려면 넣고 돈 더 달라고는 하지 마. 뭐 가끔 쓰 필요하면 쓸게. 뭐 이 정도인지. 네네. 일단은 확실하게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게 이렇게 수치로도 나오니까 재밌다. 신기하다. 근데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보고 확신을 갖고 진단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실제로 진단 속도도 빨라진다. 그리고 확실히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런 정말로 또 예쁘게 또 저희들이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제 환자 만족도도 좋으니 당연히 의료진들께서 또 이 의료 서비스가 더 개선이 되는 거라서 좋은 그런 반응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은 진단을 보조하는 특히 이제 기존의 의료진들은 잘 해오셨죠. 하지만 많이 겪는 문제가 애매모호한 경우입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꽤 많이 이제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때 사실은 이 이키볼컬 케이스에서 의료진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좀 저희 솔루션이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이 필요해서 구매하기도 하고 반대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고가의 영상 장비를 도입을 하는데 이 솔루션을 액세서리로 필수로 탑재를 해서 갖고 와라 납품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또 기기 회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 MRI 기기 회사에? 네 맞습니다. MRI 기기는 되게 유명하고 큰 회사에서 하지 않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게 우리 잘 아는 그 뉴로핏이라고 하는 회사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솔루션을 장착해서 맞춤형으로 와요 병원으로? 네네. 그래서 뭐 저희 모든 MRI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같이 공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를 내리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럼 실제로 병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지금 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실제 구매로 유료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최근에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10개 이상으로. 일단은 쓰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많이 쓰신다 싶으면 수금하러 가는군요. 이게 어떤 구조예요? 네. 결국은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 예, 더 실제로 의료 의료의 이제 의료 행위를 개선을 한다 이게 느껴지시면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써보시고 이제 구매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구매로 연결이 되던가 의료 보험 수가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가 추가로 구입하는 거군요. 현재는 그렇고요. 예,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노력하는 게 이제 그 급여와 수가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하나 리포트당 이렇게. 가격은 요금제는 어떻게 되나요? 요금제라고 해야 되나?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희는 병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가격 정책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구매를 하고 고가로 구매를 하고 이제 매년 유지 보수만 하는 식의 이제 구매 모델이 있고 그리고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 첫 도입비가 아예 없이 그냥 건당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로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수료인데 일정 건수가 이제 올라가면 비용이 더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특정 그 건수 이상이 되면 이제 건당 수수료를 이제 추가로 한다던가 뭐 그런 다양한 가격 정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그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소비자는 병원에 와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병원이 제공해 주는 거에 우리 뉴로핏의 그 서비스 같이 묻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걸 빼주세요, 뭐 가격 깎아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은 아니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좀 좋은 펜을 사시는 그런 느낌과 같은 거죠. 네네네 그런 느낌. 내가 편해서 좋으면 명의가 되실 거니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도 있고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고 병원의 정확도도 올라가고 이런 거로 활용을 하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MRI라 그러면 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전신이 다 있는데 이왕 기술을 만든 거 그 뇌뿐만 아니라 몸을 다 3차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시장도 넓어지고 다른 애도 많이 찍거든요. 아, 네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이왕 만들었으면 이것도 뭐 만들면 특히 뭐, 여기 가슴 MRI 엄청 많이 찍는데 네네. 이런 건 뭐 안 됩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뇌를 정밀하게 보는 수단은 MRI고 MRI가 역시 뇌 신경 분야에서 가장 적용 분야가 큽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저희 회사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도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좀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뇌에서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뇌 질환이 어려운 게 하나만 발견해서 이게 이 질환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위축은 굉장히 많은 질환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혈관태아 결국은 하나의 뇌 질환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의료진들께서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진단을 하시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에도 위축뿐만이 아니라 이제 혈관의 태화로 인한 뭐 백질의 변성 그리고 미세출혈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또 치매에서도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알츠하이머병인지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다른 질환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건 뇌에서 의료진들께서 한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회사가 계속 연구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승락 팀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처음에 투자할 당시에 뉴로핏하고 비슷한 업체는 없었나요?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의료 AI 쪽으로 이제 넓혀서 보자면 이제 CT 기반의 이제 영상 진단을 도와주는 AI 회사들이 이제 이머징하고 있고 많이 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MRI 쪽, 특히나 뇌 쪽의 MRI 쪽은 좀 이렇게 원래 외국 회사가 지금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진출해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소프트웨어 성능을 좀 저도 아시는 그 의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걸 이제 쓰긴 쓰시는데 에러가 많이 뜨고요. 구획화시키는 작업이 작업을 색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색칠하는 작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뜨는 케이스가 있고 좀 프로그램으로 써야 되는 어떤 전문성이 좀 요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최소한 8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리는 형태가 이 하나의 영상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걸리는 걸 회사가 1분 만에 가능하다라고 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다 해결이 되는 복합적인 어떤 기능을 다 구현을 하신 초격차가 있었거든요. 기술적인 초기차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뇌 구획화에 관련된 기초가 탄탄하면서도 다른 회사에 대비한 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계셔서 그래서 흑백 MRI 필름을 칼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른바 색칠 공부. 네네네. 이게 그게 네 말씀. 네 빨리 되고 천천히 되고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경쟁사는 하루 종일 걸리는 게 1분 만에 되나요? 그러니까 또 반대말을 하면 여기서 1분 만에 하는 걸 경쟁사는 뭐 한다고 20시간이나 걸려요? 아, 네.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뭐 실제로 방식이 다르고 이게 그 기술 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 이제 그 컴퓨터가 이게 바로 눈이니까 눈 경계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답안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마치 뭐 기름종이 이렇게 올리듯이 올려서 이렇게 눈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거면 눈 맞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니까 오래 걸리는데 이제 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름도 정교하고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원빈 사진을 제 얼굴에 이제 맞춘다고 하면 굉장히 잘 안 맞게 되죠. 원빈 얼굴도 작고 예. 코도 눈도 크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은 무한 루프가 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연산이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원빈 사진에 매칭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수천 명의 원빈도 넣고 고수도 넣고 저 같은 일반인도 넣고 이 모범 답안을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한 인공지능이 즉시 이제 구획화를 하는. 예, 그래서 구획화 방식에 이제 기존 매칭 방식의 이제 연산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좀 많이 고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는 인공지능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럼?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 같잖아요. 작년까지도 봤는데 뭐 아직 그 가장 이제 강력한 미국의 경쟁자는 인공지능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이 분야에서도 가장 세계적으로 대기업이 있죠. 뭐 아직까지 뭐 이 영상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대기업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MRI 회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런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제품들을 탑재를 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 사업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그 저랑 공동 창업자인 CTO가 네. 같은 연구실에서 이제 뇌 모델링 연구를 하고 이 뇌 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 뇌에다가 이것저것 해보면 안 되니까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연구 분야가 있고 이제 저희가 또 주로 했던 연구가 전기 자극 치료. 이 전기 자극 치료의 효과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보는 연구를 했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뇌 모델링이 필요했고 처음에는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하는데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손으로도 직접 코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툴도 써야 되는데 이런 전기자극 치료를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데 이 바쁜 의료진들이 이런 복잡한 그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겠냐 이걸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상용화를 하자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제품을 상용 저희 기술을 이제 상용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뇌의 구획화를 해서 구조 정보를 추출하는 게 기존 기술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넣었더니 20%는 연산이 실패를 하고 또 손으로 좀 작업도 해야 되고 이건 맨 처음 단계에서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2015년도에 알파고 붐이 불면서 인공지능이 이런 이미지 영상 처리 이런 쪽에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봤고 아 여기에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좀 기술을 고도화를 했죠. 그래서 회사의 시작은 사실은 이쪽에 모델링과 치료 설계 쪽이었고 거기에 이제 한 요소가 이 인공지능 영상 처리였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의 선택이나 그럼 마케팅 활동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기업 입장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일어나나요? 마케팅은 일단 저희들은 이제 학회를 통해서 먼저 이 연구에 이 열의가 있으신 이제 교수님들을 타겟으로 해서 먼저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굉장히 좀 영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마케팅을 할 때는 단순히 저희 툴이 도입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할지 이걸 통해서 이제 환자 혹은 수검자에게 또 어떤 더 많은 이제 장점들을 제공을 할지를 저희 마케팅이 더 지원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치매 환자거나 아니면 치매로 갈 가능성이 있거나 약간 리스크한 분들은 조금 더 먼저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매가 진행되는 거를 조금 더 늦추거나 아니면 진행이 좀 많이 치매가 많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조금 더 대처하는데 조금 유리하거나 이제 뭐 그런 쪽에 이게 딱 포커스가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 실제 원인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혹은 아직까지 그게 많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위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프로그레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매년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게 이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치매가 그 당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60세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닙니다. 50세. 네네. 50세. 네. 네. 네네. 그래서 많이 떨어져요. 네. 그 15에서 20년 전부터 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타우가 쌓이고 그리고 이제 뇌 구조 변화 위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인지 기능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위축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년 꾸준히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저희가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메시지를 전달받아도 치매가 약이 없잖아요. 그냥 치매인가 보다. 아는 거 말고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 그 조기 진단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약이 없는 건 맞지만 이제 의료진들이 무조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인지 기능은 퇴화가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차단을 하거나 혹은 이제 파괴된 인지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살아가면서 최대한 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지 기능의 퇴화는 이 적극적인 치료들,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또 약물도 있고요.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약물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식습관, 사회 활동들, 그리고 인지 기능 훈련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인지 기능의 퇴화를 굉장히 많이 늦춰 줍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5년 안에 급격하게 이제 말 뭐 평소에 말도 잘하고 하다가 5년 안에 급격하게 이제 아예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10년, 15년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님 뭐 저희가 쭉 들어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치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서 시장 규모가 이 기업이 좀 커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규모가 되는지 아니면은 국내적으로만 안 된다면은 뭐 해외 진출 정도는 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매출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치매 한정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어셋은 치매 한정된 건 아니고요. 치료 설계 솔루션으로 쓸 수 있는 그 허가도 받은 상황이고 그 치매 전자약이라고 하는 그 TDCS 기기도 인증을 받으신 상황이라 뭐 추가적으로 치료 솔루션과 치료 기기 쪽에도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치매 진단 외에도 사실 뇌졸중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 ADHD 또는 뭐 적성 검사처럼 어떤 뇌 영역이 발달해 있으니 MBTI 네 뭐 MBTI까지 확장 아니 MBTI 이거 딱 찍어서 나오면은 당신은 네. 뭐 일단 기반 기술은 뇌를 쪼개 뇌 영역을 쪼개 가지고 그 어떤 어느 정도 위축도라든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확장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내 시장은 적을 수 있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같이 공동연구했던 병원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3자,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동연구 안 했던 제3자의 의료진 분들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 되게 보수적이거나 적대적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환자 건강이라든지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3자 병원에다가 이제 어필이 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리하게도 지금 현재 그 지금 뭐 거점들을 좀 정해놓고 뭐 대륙별로 거점들을 정해놓고 뭐 장기적으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면서 일단 글로벌리하게 좀 빨리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품을 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생긴 게 언제인가요? 예, 사실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조금씩 매출이 네. 회사 창립이 언제였죠? 저희 2016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럼 그동안 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연봉이 센 분들이 의사 선생님 계셔야 되고 네. 뭐 저런 뭐 AI 데이터에서부터 개발 연구 6년 들어갔으면 코어롱 인베스트먼트가 하신 거죠? 네, 일단 저희도 참여를 네 크게 했습니다. 돈으로. 네. 네. 얼마 투자하셨어요? 네, 팔로운까지 합치면 65억 지급했습니다. 네. 적자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막 매출이 발생했다면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첫 제품은 이제 연구용으로 먼저 한 19년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해외 총판 계약들을 맺으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19년 하반기? 예, 맞습니다. 코로나 직전. 예. 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뭐 저희 총판 회사들도 아주 심각한 위기를 예, 겪었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예, 살아남아서 예, 이제 다음 그 이제 2주 뒤에 만나기로 했고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는 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실제로 병원에 이제 보급이 임상 검증이 되고 보급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근데 현재 이제 저희 치매 진단 보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출시가 돼서 이제 제품들 먼저 데모로 이제 실제 의료진들께서 사용하시게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 사용해 보신 분들이 조금씩 무료 기간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예. 뭐 상당히 사실은 뭐 적자가 클 수밖에 없죠. 고급 인력들이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의료 기술 자체가 원래 초기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제 시장에 안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 또 이제 큰 좀 더 안정적인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다 보니까 뭐 저희들도 좀 이제 길게 보고 이제 과감하게 좀 예,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고 좀 그렇게 시장 좀 공략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렸는데 선택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십니까? 의사 선생님들 중에. 비싸서? 비용 문제죠. 예. 비싸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실제 이제 사용자인 이 의료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병원에서 병원장님이 CEO는 좀 그러실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예, 있기도 좋은 하고. 프로그램 깔아달라고 해도 네. 엑셀 쓰면 되지. 그래도 아주 나쁜 속담이 하나 있어 우리나라는. 목수가 연장나무라는 거 봤냐? 뭐 이러면서 고수는 그래. 법을 연장타산하지 않는다. 그 속담 때문에 못 사는 게 너무 많아. 엑셀로도 다 미분적분해. 엑셀로 뭐 가능하다. 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막 팍 쓰러질 때 여기 무슨 꽈리처럼 막 이렇게 돼서 위험하다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는 몰랐는데 막 그냥 팍 터지면 정말 쓰러지는 건데. 평생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가고 이렇게 쓰러져서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막 꽈리 틀고 이런 것도 저렇게 3D로 보면은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그거는 혈관을 봐야 되는데 이제 내동맥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관련 기술들을 또 그 개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재 회사가 구조는 이제 굉장히 더 이상 고도화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수준 높게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내동맥류, 그 다른 이제 병변들, 질환과 관련된 요소들 추가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쪽으로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까지도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치료를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전기 자극 치료에서 경두계 직류 자극술, 뭐 TDCS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그 뇌가 이제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면서 작동을 하는 일종의 전기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막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활성화됐거나 ADHD 같은 너무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전두엽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전류를 흘려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기술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제 치매 경도인지 장애 인지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 그리고 이제 뇌졸중 재활 이제 뇌졸중 환자들도 이제 재활 치료를 할 때 기존의 운동 치료와 함께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서 더 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뭐 이런 또 임상 시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말씀 중에 그 우울증 같은 거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치료로 조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실제로 그 우울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신의료 기술 유예가 돼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지금 인정비급여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이 전기 자극 치료, 이제 신경 조절술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질환들에 좀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뇌질환 같은 경우는 약물을 일반적으로 복용을 하는데 약물에 사실 단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경정신 그 약물들 같은 경우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력증 뭐 또 독성 문제라던가 그리고 약물의 내성 약이 안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다 그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은 어떻게 해요?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찍 찔러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저희 뭐 TDCS 같은 경우에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그 두 개 전극을 이렇게 붙여요? 머리에 이렇게 부착을 시킵니다. 아니, 누른 건 아니고 그냥 붙는 거죠? 네네네. 그냥 두피에 네. 이게 붙어요 그럼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식염수를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뭐 감던가 밴드를 감던가 그 정도 만들어도 표정이 뭐가 되나 보네요. 이렇게 전류를 흐르면 찌릭 찌릭 있어요. 그 저주파 치료기 우리 저 내 나이 되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무릎도 아프고 그러면 뇌 저주파 치료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게 찌릿찌릿찌릿 들어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효과가 있는 걸로 판명됐습니까? 시도를 해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이게 문제는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두피에서부터 흘리기 때문에 이 뇌 어디가 자극될지를 모른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접근 방식이고 결국 그러려면 뇌의 구조를 고려해서 정밀 자극을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적절한 최적의 위치가 있고 다르다. 이렇게 자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접근이고 위치를 우린 어딘지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다. 네. 아, 그럼 이미 있는 치료법이에요? 이제 원래 TDCS는 개발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실제 치료 목적으로 활발하게 쓰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일관된 치료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을 한 이유가 그거 하려고 뇌가 이걸,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여기다 3-A에 붙이고 7-B에 붙여야지 7-B 예. 어떤 거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예 정확하게 잘 붙었니? 뭐 붙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네네 최근에 전자약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많이 뜨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약이라고 아까 약물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기 의료기기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약처럼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자약이라는 표현으로 VC에서도 좀 많은 어떤 투자를 많이 받았던 회사들이 많이 뜨고 있고요. 여기 이제 뉴로핏도 마찬가지로 전자약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양 팀장님,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 투자자로서 의료 기기나 이런 거 회사를 접하게 되면 이제 상장도 하시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결정을 할 때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말로 하는 거 가지고는 뭐 모르잖아요. 뭘 보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안 하고 결정하죠? 이 질문은 양 팀장님도 그렇지만 그 빈 대표님도 한다고 하는데 아 진짜 저 친구들은 아니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네네. 야 저기는 진짜 우리보다도 잘하는 것 같다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네네. 겉으로 봐서는 구별 안 가지 않나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뭐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되게 복합적이고 저도 이제 바이오 쪽 전공이기도 하지만 되게 많은 회사들을 보지만 또 다 새롭거든요.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실현되기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실현이 안 되거나 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하고 나서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있는데 투자를 결정할 때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는 이제 그 제가 주변에 좀 자문을 구하는 의사분들 특히나 의료기기 쪽은 사용자가 다 의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문을 구하는 교수님들 아시는 분들 또는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의료계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뭐 자문을 좀 많이 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제3자 레퍼런스 체크를 좀 하는 편이고 이런 거 된다는데 되면 쓸 거예요? 돈 주고? 맞습니다. 제일 심플한 질문은 그런 부분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 이제 로직을 설명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혹시 느끼고 이런 솔루션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냐 쓸 것이냐 쓸 의사가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정도의 질문들을 많이 던져 보시는 거. 안 써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회사의 얘기지만 유로피 투자를 검토했던 회사들 중에 이제 제3자 레퍼런스 체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로피 제품을 혹시 아는지 다른 회사들한테. 네. 아 근데 이제 되게 이례적으로 보통 적대적인 어떤 입장이 견제하시는데 들어봤다. 되게 좋은 솔루션이다. 되게 좋은 회사인 걸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거죠. 근데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같이 협력했던 병원이 아니라 정말 제3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트라이얼 버전 쓰시는 그 의사분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좀 내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이제 뭐 여쭤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얘기하셨던 것들이 되게 많은 확률로 성공을 하셨어요. 다 이루는 걸 뭐 마일스톤 찍어 주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들 중에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해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팔로우 투자까지 결정을 한 거고. 아, 처음 투자는 모험이군요. 처음 투자는 모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의료진의 레퍼런스 체크 정도 수준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다음에 대표님의 캐릭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인력 부분들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한 거죠. 팀장님 그 마지막으로
이 상장 계획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흑자일 것 같진 않은데 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좀 늘어나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대표님 인터뷰가 대체로 돈 모으시겠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향 뭐 일단은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도 올해는 올해 매출이 또 중요하다고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올해 매출이 좀 발생한다는 게 가치적으로 좀 의미 있다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내년에도 좀 더 확장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국내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 해외적으로도 내년부터는 좀 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상장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기술성 특례 상장으로 기술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져 있는 회사고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고 특허 성과라든지 논문 발표 실적이라든지 굉장히 좋고 사실은 또 대외적으로도 그 MRI 대형 MRI 기기 회사 파트너십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는 거죠. 그 기기가 팔 때 같이 소프트웨어 같이 팔리는 그런 형태의 영업이 지금 현재 통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성과 그리고 글로벌 임상 결과 그리고 매출 뭐 이런 뭐 기술력 이런 부분들로 뭐 기술 특례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좋은 기술이고 향후에 돈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는 그 매출 단순히 그 매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좋은 기술이 사실은 현장에서 문제 없이 잘 동작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지표가 저는 매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은 병원들의 제품이 보급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런 안정성, 성능, 좋은 성능들, 신뢰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좋은 기술이란 많은 의료기관에 공급이 돼서 실제로 잘 사용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매출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좀 중요한 지표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외 쪽도 지금 저희들이 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해외에서도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뉴로핏 빈준길 대표님 그리고 코롱 인베스트먼트 양승락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네. 한 뭐 5년 정도만 있으면 정말 이제 MBTI를 이제 MBTI가 아니라 이 뇌를 우리가 네. 넣다 빼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우울증 같은 것도 이제 정기적 자극으로 칙칙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정말 한번 기대해 보세요. MBTI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치 손금을 보면 혈액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처럼 네. 이상하게 들립니다. 모르죠. 나중에 AI가 관상도 봐줄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뉴로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